안녕하세요. 월요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주자들이 연주회 당일에 어떤 풍경인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주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가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이렇게 되게 큰 가방, 되게 작은 가방인데. 원래는 악보를 갖고 다니는 거는 지금 드레스 가방 있잖아요. 무게가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소품들 넣는 가방. 아, 그래서 작구나. 네. 나는 악보를 항상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악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짧은 거는 이렇게 갖고 다니고, 주로는 전 재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 연필. 나도 연필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보면대를 쓰기 때문에 이 네, 보면대에 붙을 수 있는 자석과 지우개 좋아해. 그리고 연필 모자. 아니, 나도 이상하고 악보에는 연필을 쓰게 돼요. 샤프를 안 쓰고 근데 저는 좀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가요, 연주 당일에. 특히 앙상블 연주할 때 평소에는 다 연필로 적는데, 그 마지막 라스트 리허설에는 그 마지막 여기 호흡을 어떻게 하자, 뭐, 아니면 이때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훈련이 안돼 있고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색 연필이나 뭐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쓰는 편이에요. 그럼 선생님도 다음 아이템 보여주세요. 다들 많이 갖고는 다니실 텐데, 좀 보기에는 그렇지만 가제 수건을 꼭 가지고 가요. 아, 나 그거 궁금했어. 피아니스트 아닌 사람도 수건 들고 다녀요? 악기 닦는 수건 말고, 손 수건. 당연하죠. 그래요? 우리 다들 수건 다 들고 있네. 다니고 근데 이런 예쁜 손수건은 맞아. 흡수가 잘안 돼요, 사실. 그래서 진짜 막 쓰고 막 구겨도 되고, 이렇게 진짜 애기 닦아주고 애기 쓰는 그런 가제 수건이나 완전 수건 재질로 되어 있는 거 하면은 손땀도 그렇고 건반 닦을 때도 좋아서 꼭 챙기는 편이에요. 저는 이 가방 속에 그냥 모든 걸 파우치에 넣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완전 비게 되는데, 약간의 정리벽이 있어요. 그날. 그게 있어가지고, 제 수건도 진짜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은 게, 저는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게, 이거는 맞아, 대기실용. 수건 대기실용 수건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우린 손에서 땀이 나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이거는 대기실용 완전 그냥 수건의 작은 버전? 그거고,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거는 들고 다니는 손수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런, 캐리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피아니스트들은 피아노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오기 때문에 인터미션 때 닦을 게또 필요해. 그래서 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선생님은 좀 손에 땀이 많으신 많이 편인가 안 봐요. 나요. 근데 그날 그런 당일에는 땀이 나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손이 어는 게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침팩을 심지어 두 개를 넣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양손을 같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늘 이걸 놓치고 왔네요. 오늘 여름이라서 조금 깜빡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리 복날이어도 숙침팩은 필수예요. 플루티스트 숙침팩 써요? 네, 그럼요. 다 똑같구나. 아시는데 공연장에 연주자들 손 녹이라고 그 있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걸 못 쓰게 맞아요. 돼가지고 이게 필수품이 됐어요. 나는 실기시험 때 보면 항상 피아노과 친구들만 숙진팩을 많이 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 들고 다니구나. 특별한 건 아니었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이 브랜드 써요? 네. 요거는 다들 있어요. 실핀. 아, 실핀 있죠, 네. 실핀. 실핀 네. 실핀 필수품이잖아. 이제 레슨 하다가도 학생들 이렇게 하고선 연주하고 있으면 꺼내서. 그래요? 그럼요. 어머, 자, 그리고 머리끈. 저는 머리끈. 네. 저는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거 수민 선생님이 주신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실핀, 머리끈. 보통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오긴 하는데, 맞아. 꼭 무슨 일 리허설 있어? 하고 나면 조금 빠져나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머리끈이나 실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실핀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유자핀이 항상 필요해서 이것도 좀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머리가 빠졌을 때 그냥 좀 쑤셔놓는. 그리고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딱딱
끄덕거리는 소리 싫어해가지고 손톱깎이요. 손톱깎이 왜 이렇게 귀여워? 늘 항상 갖고 다녀요, 손톱깎이. 나도 갖고 다니는데, 나도 있어. 손톱깎이는 좀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앙상블 연주할 때는 테이프도 꼭 갖고 가, 스카치 테이프를. 예, 악보가 이제 앙상블 연주는 페이지 터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카피해서 쪼가리를 붙이기도 하고 뭐 막 세게 넘기다 보면은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거기 연주 그 뒤에 백스테이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기는 편이고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좀 탑 드레스를 많이 입으면 이런 데가 신경 쓰여서 뭐 양면 테이프 붙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 몸에다가 딱 핏대게 하려고. 저도 스카치 테이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올해부터 약간 악보를 아날로그에서 아예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네. 그래서 이걸 큰 변화 안 돼 안 챙기게 되죠. 일단 자 꼬리비. 아 맞아. 나도 이거 갖고 다니는데. 네 꼬리비과 조그만 약식 스프레이. 헤어를 직접 하실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뭐 독주회 같은 큰 연주는 받고 오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셀프로 해야 될 때가 많아서 립글로스. 아 근데 립스틱은 안 바르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안 묻어나는 거? 네. 뭐 그거 너무 좋은 컨텐츠다. 네. 플루티스트는 어떤 립스틱을 쓸까? 절대 안 묻는. 궁금해졌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연주자들마다. 뭐 매트한 거는 괜찮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대. 사실 뭐 악기 묻어도 상관은 없죠. 네. 상관없는 이제 불 때 그 입술에 요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좀 다르니까 연주자들은 요걸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나 이거 있어. 네. 똑같은 거. 아, 네. 저는 사실 화장 독주에 피아니스트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로 화장에 신경을 안 써요. 저희는 얼굴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만 신경 쓰면 되지. 너무 좋아. 그렇게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악기 비해서 현저히 작아서 필요 없는데 조금 그래도 갖고 다니는 게 립스틱을 종류를 진짜. 왜냐면 그날 무슨 색을 칠해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 개는 색깔별로 약간 타입별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 얘는 색이 없는 거잖아요 립밤이어서 네, 그래서 이건 중간에 수정하거나 할 때 바르는 편이라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항상 갖고 다니는 거 같아요. 저는 입마름 때문에 마우스워시랑 그거 이렇게 입에 칙칙 뿌리는 거 있죠. 그거 꼭 갖고 다녀요. 민트같이 네, 화해지면서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약 가지고 가시는 분들 없으세요? 약? 진통제? 뭐 진정제? 진정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연주 전에 막 과도하게 긴장하면은 배가 아플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진통제로 타이레놀 같은 거 상시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마 아무도 없으실걸요. 이게 뉴스킨이라고 바르는 밴드예요. 그래서 리퀴드로 돼 있어서 이거는 우리 미국에서는 네. 이거를 많이 쓰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강춘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인데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데가 많이 갈라져요. 피아노를 치다 보면 특히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깨지고 갈라지니까 아프고 이럴 때 미국에 가면 이게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오면서 이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엄청 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입시 전에 그렇게 다치거나 하면 빌려주고 하면서 되게 많이 남았죠. 네, 아주 10년이 넘었지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보통 요즘에 대기실 가면은 이제 먹을 게 많이 놓여 있긴 하니까 근데 저는 초콜릿. 오 뭐야 너무 되게 맛있는 초콜릿 같아. 네, 초콜릿은 필수 저한테. 저도 그래요. 초콜릿을 꼭 갖고 다니고 민트 먹는 민트를 좀 갖고 다니는 편이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저의 플라시보 효과 이게 없으면 안 돼. 독주회 때는 항상 좀 먹는 것 같아요. 이제 리허설 끝나고 한번 먹고 뭐 연주 들어가기 전에 좀 먹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홍삼 꼭 먹어요. 홍삼 먹어요? 네. 난 평소에는 그렇게 안 먹는데 그게 비력이었구나. 잘 쓰는 비력. 근데 느낌상 양약과 한약의 조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먹 파우치에 항상 껌까지 있네요. 껌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네. 없어요? 나와라 희귀템.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만한 것을 나 이제 없어지고 있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가방 컴파트먼트도 엄청 많아. 진짜 찾는데 오래 걸리네요. 나와라 가제트. 나와라 짜잔. 검정 스타킹. 아, 선생님은 오케스트라 하시니까. 네. 저희는 이제 단복을 입으면 항상 검정 바지에 이 반투명, 네. 검정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 게 몸에 이렇게 습관처럼 배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이거 무릎까지? 아, 그러니까
종류별로 사실 두 가지 판타롱과 팬티 스타킹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계절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물론 독주회나 이런 때 드레스에 이걸 신진 않지만 앙상블 연주가 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그냥 검정 팬츠나 이렇게 포멀한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맨발이나 살색 스타킹 연주라는 게 약간 어색한 기분이 있어요. 그때 그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 네. 저는 약간 향기 테라피처럼. 그리고 연주 리허설 하고 나면 막 좀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 맞아, 즉각적으로 맞아. 계속 씻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냄새가 좀 나지,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대기실이나 아니면 제 몸이나 이렇게 좀 계속 향수를 뿌리면서. 저도 공병 하나랑 이건 저번 연주 때 쓴 향수인 것 같은데 향수에 들어있는데 약간 파우더리한 향을 좀 가지고 가면서 그날 좀 땀 냄새가 날 때가 스스로 있으면은 조금 하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핸드크림 저는 손 조금 건조해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쓰는데 그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조금 핸드크림 많이 바르면 너무 미끄럽고 또 너무 건조해지면 또 손이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손을 씻고 살짝 바르고 다시 씻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조절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브랜드에 조금 리치하고 좀 잘 마르는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한 걸로 갖고 다니고 면봉을 가지고 다녀요. 화장이 번지거나 수정해야 될 때 많아서 근데 이게 좋은 거는 하나씩 포장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챙겨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냥 뭐 이제 최고 템이라면 악기죠. 악기.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악기. 바로 저의 네 악기고 이제 What's in my bag, in my bag을 좀 하자면 이렇게 아니, 악기가 근데 이 있고요. 악기 가방이 네. 이런 거 말고 좀 더 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아예 이렇게 모든 소지품과 악기를 담을 수 있게끔 악기 가방이 있죠. 네, 네. 난 그거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플루티스트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은폐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무직 여성처럼 약간 IT 업계 네, 좀 그쪽 같아요. 너무 멋있다. 네, 네. 마치 이 안에 랩탑이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네. 게임 뭐 네. 그거 하시는 분처럼 네, 그 안에 이렇게 악기 닦는 융, 보통 이렇게 훈련 연주자들이 애착 수건처럼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침을 닦는 수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여분으로 연필이 또 네, 있고 요것은 이제 침종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침과의 사투기 때문에 요것은 악기 내부를 닦는 용이고 요건 악기 겉을 닦는 용이고 요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렇게 담배를 요런 종이에다가 직접 그렇죠, 이렇게 말아서 본인들이 말아서 피잖아요. 요게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담배 종이에요. 아, 네. 그냥 담배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프랑스 담배 종이고 요거는 이제 독일 담배 종이. 진짜 너무 좀 요런 담배 종이를 예쁘다, 근데. 침종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약간 수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담배종이야. 굳이 안 봐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침이 엄청 습하고 그러면 요 키 사이사이 침이 껴요. 그럼 이제 이게 키를 누르고 뗐는데도 이게 여기가 막혀 있으면 정확한 소리가 안 나서 이게 지금 여기에도 이 안에 이렇게 담배종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시로 침을 네, 닦아줘야 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독일 유학 학생한테 선물 받은 거고. 네. 그 이거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글쎄, 한국에서는 그냥 악기점에 가서 침종이를 사요. 아, 그럼 이거랑 달라요? 조금 재질이 다르고 야마 같은 이제 그런 브랜드에서 네네 하는데 저는 이제 유럽에서 워낙 그냥 동네 담배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담배 가게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요걸 쓰던 게 네, 몸에 배가지고 요거는 프랑스에서 제가 직접 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악기만 있으면 연주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대기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길어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화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 김밥 소화 안 되게 왜 그걸 먹냐고 하는데 체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드레스는 입지 않고 구두는 꼭 신어요. 꼭 무대에서 한번 누워봐요. 누워?